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 민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라스 지역의 기존 주택 판매 공급이 부족하면서 지역 주택 건설업자들은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접경지역 검문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 9일 4% 이상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 민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관련 팀에게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인질 위기의 모든 면에 대응해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 각 부처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인질 구출 노력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좋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FW 지역의 기존 주택 판매 공급이 부족하면서 지역 주택 건설업자들은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북텍사스 주택 건축업자들은 7월에서 9월에 13,096채의 새로운 단독주택과 타운홈을 판매했습니다. 레지덴셜 스트래티지스의 테드 윌슨 대표는 주택 판매 추세가 여름까지 지속되면서 긍정적인 판매 및 기존 추세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타주 이주자가 유입되는 북부 교외 지역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 검문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이번 조치로 19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실은 트럭 최소 19,000대가 멕시코에 발이 묶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그레게보 텍사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론스타 작전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화물 트럭 검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을 건너는 여러 번의 걸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 9일 4% 이상 올랐습니다.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6달러 3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12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4% 이상 올라 배럴당 88달러 1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 감사원이 한전과 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등 30 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시가로 치면 2천억 원대를 밀반입해 유통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3개 국가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9일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택을 폭격할 경우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가 이란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0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